지금 보리수 꽃핀 거 보세요. 많이 열리겠네요, 보리수. 저도 안에 안 났으면 이렇게 꽃이 잔뜩 폈을 보리수인데, 내년에는 아마 많이 피겠죠. 옆에 옆집에 갖다 놨기 때문에 많이 필것 같은데. 아무튼 벌들도 와서 수정을 하고요. 보리수는 엄청 크죠? 보세요. 저렇게 커요. 화분에서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뿌리를 좀 잘라주고 뿌리 번식을 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좀 심어놨거든요. 근데 그 두세 달 지나야 이제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세달 정도 지나요. 보리수는 참 신기한 나무예요. 엄청 크고 보리수가 또 맛도 있어요. 얘는 어마어마하네요, 얘는. 얘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좋은 나무를 보게 되네요. 어마어마한 나무. 오래 키우셨나 보네요. 보리수도 공간이 되신다면 심어 놓으실만 해요. 많이 따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일이 필요 없으리만치 맛있어요. 그러니까 왕보리수를 심으셔야 돼요. 왕보리수. 보리수 꽃은, 그리고 이 꽃은 달아요. 달고 맛있답니다. 꽃차로 해도 좋으리만치 달고 맛있어요. 보리수 잎차로 해도 되고요. 보리수 가지를 꺾어서 차로 드셔도 되고요. 뿌리까지 안 쓰는 부분이 없죠. 보리수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솔순도 보세요. 요 아래에서 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솔순을 딸수 있게 생겼어요. 지금 상태가.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나요. 소나무도 키우시면 솔순을 잔뜩 얻어 드실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혈관을 약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잘라서 요것만 드셔도 돼요. 조그만 거, 이게 꽃눈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요 부분은 약간 물에 담갔다가 희석해서 그 차로 드셔도 되고, 그냥 저는 하나 정도는 뭐 차로 먹거든요. 근데 많이 드시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혈관을 막을 수 있대요. 기름 성분인가? 그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기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혈관을 막는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혈관을 막힐 수 있다니까. 요솔 꽃누는 따서 드셔도 되는데, 그 무슨 맛이랄까? 고소한 맛이에요, 그냥. 솔 향이 약간 나면서. 차로 저는 그냥 하나씩 먹기도 하는데, 소나무도 키우시면 엄청 솔순을 많이 따서 뭐 술에 담가 놓으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말렸다가 차로 드셔도 되고, 건조기 요즘에 있잖아요. 아니면 밖에서 그냥 건조시켜서 차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화분에 얹어놔도 대단한 영양소가 되겠죠. 화분 속에 살짝 넣어. 아무튼 보리수 꽃, 맛있는 꽃차로도 가능한 보리수, 열매도 맛있고. 감사합니다.